예방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이나 책상이 있어서 공부할 수 있는 자습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관청 도서관에도 기부자들 이름이나 책상에 새겨져 있는 것 같은데 졸업생 입장이나 또 대학생 입장에서 내 이름이 붙어 있는 걸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활동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기부자를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3D 영화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안경을 쓰고 3차원적인 영상을 체험하는데 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3차원 안경을 끼지 않고도 3차원적인 영상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서울대에 이게 들어오면 특히 이제 자연과학 분야의 교양 과목이라든가 전공 과목의 강의의 수준이 그전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방식의 강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학생들이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정말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소름 끼치는 방식으로 느끼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1학년 때부터 한국과학교단에서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나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받아온 장학금들 전액 다시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를 해오고 있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또다시 그런 기부금들이 이제 20활동 재건축 사업에 사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자연대의 그 꿈을 위한 그 여정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도 자연대 모금 사업에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